예, 저는 웹 아티스트, 뭐 미디어 아티스트 노재훈이라고 합니다. 제 지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지인과 함께 이제 타이 음식, 뭐 베트남 음식 이런 음식들을 좀 이렇게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,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추억이 있는 것들이잖아요. 그 약간 단맛과 그 톡 쏘는 맛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, 제 작업이. 하나는 텍스트 오브제고, 하나는 이미지고, 하나 영상입니다. 영상이고,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외부인으로서 아세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든 작업들이에요. 작업들이고, 그 대부분은 그 저의 영화적 기억 이런 데서 이제 온 것들입니다. 이것들이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떤 그 풍토나 기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. 그 아세안 거리 음식을 주로 봤을 때 어떤 그 더운 날씨나 습한 날씨에 어쨌든 최적화된 어떤 그 요리 형식들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. 그냥 자신의 기억과 가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닿는 부분들, 떠오르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아시안이라는 지역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점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